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중고차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중고차 잘 사는 법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네시스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 자세히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외판에서 헤드라이트 변색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S라인, 후경부터 이 S라인이 들어가거든요. 하얀 색상. 그런데 이게 변색이 되면 누래집니다. 그래서 저는 헤드라이트를 먼저 봅니다. 변색이 됐는지. 변색이 됐을 때 개당 10만원, 많게는 15만원 소요가 됩니다. 두고 쉴 때는 이제 그 두 배가 들어가겠죠. 20에서 30만원. 그리고 이 엠블럼. 이 엠블럼 벗겨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엠블럼이 벗겨졌을 때는 EQ900 엠블럼으로 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 스티커만 구입을 해서 붙여두곤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전체적인 외판 상태겠죠. 광이 살아있는지. 지금 보시는 차량은 광이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광이 죽은 차량은 살릴 수가 없어요. 광택 작업으로도 살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광 상태 잘 모르시겠죠? 그러실 때는 최소 두 대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광이 더 번쩍번쩍 살아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저는 선호합니다. 외판 상태일 땐. 그런데 이 모든 장점들이 한 곳에, 한 차량에 몰려있다면 좋겠지만 또 이 차량마다 조금씩 달라요, 장점은. 그래서 저는 외판 상태와 이 헤드라이트, 이 테일램프 상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 이렇게 외판 상태 보고요. 사고 유무 보겠지만 사고 유무 보는 건 또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사고 유무는 여러분들은 성능 점검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제네시스 사고 유무 보는 거 궁금해. 댓글창에 요청하시는 분이 한 20분 이상 계신다 하면 사고 유무 자세히 보는 법도 담아볼게요. 자, 그 전에 휠 타이어 상태도 한번 볼까요? 휠 상태 좋아. 이야, 타이어 트레드 완전 촘촘해. 타이어 트레드 뭐 한 90% 되겠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휠 타이어 상태 체크하면 되시겠죠? 중고차 구입 잘하는 방법은 이렇게 외판 상태 확인하시고요. 눈으로 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실내, 내장재, 시트 상태, 옵션, 작동, 테스트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패스하고 제네시스 중고차 구입하실 때 주행 테스트는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주행 테스트 하면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 담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중고차 구입 시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외판 상태 확인하시고 사고 유무는 성능 점검표 참고하시고 그 다음 주행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주행 테스트로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엔진 미션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들마다 약간의 고질병들이 있어요. 제네시스 BH 후경 같은 경우에는 그 노킹 소음이 있거든요. 노킹 소음은 뭐냐면 가속 시 이런 소리가 나요. 이제 고속에서 좀 밟아 볼게요. 노킹 소음이 나는지. 노킹 소음이 난다면 흡기 밸브 클리닝 하면 되고 그 클리닝 비용은 약 30만원 위아래 정도 될 거예요. 저렴하게 하는 데는 한 20만원 중후반, 비싼 데는 30만원 중후반 그 정도 들어간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킹 소음 안 난다. 노킹 소음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엔진 미션, 그리고 하체 상태도 이 시운전을 통해서 당연히 체크가 되겠죠. 자, 그런데 30km, 요 30km대에서 미션이 충격이 있어요. 툭 치는. 요런 거를 시운전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0km에서만 딱 치네. 30km 속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속도. 그러니까 저속 구간, 고속 구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 속도에서, 다양한 구간에서. 자, 출발. Run. 오케이, 출력은 좋아. 그 브레이킹 시 유격도 없어. 지금 말씀드리는 엔진 미션 상태. 엔진 상태는 매우 좋아. 근데 미션이 30km 부근에서 튀어. 이런 거는 시운전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RPM 부조도 전혀 없고. 미션 튀는 게 이 차의 단점이네요. 근데 이 정상적인 미션일 때는 이 증상이 없겠죠? 이렇게 툭 치는 증상이 없어요. 감속할 때도 약간 툭 치는 게 있고. 자,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외판 상태, 그렇게 사고 유무, 전 사고 유무까지 확인을 하겠죠. 그 다음에 오케이, 사고 유무 체크 후 이제 시운전을 통해서 이런 엔진 미션, 그 주행 성능, 하체 상태 이런 걸 체크하는 거죠. 자, 이제 요철 구간 남았죠. 요철 구간 상태 확인해 보고 2차 고속 테스트 때도 더 신경 써서 체크를 해 볼게요. 단점이 미션 튀는 거 말고는 더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찾아야 돼요, 딜러는. 자, 요철 구간 와일드하게 밟아 볼게요.
자, 이렇게 밟아봤을 때 어떤 요철 구간을 넘을 때 충격이나 소음이 없다, 하체 상태가 진짜 매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 정도로 요철을 넘진 않거든요. 제가 넘은 게 거의 5-60km, 지금이 40km. 이번에는 브레이킹 하면서 오케이, 여기 20km. 이렇게 다양한 요철 구간, 다양한 속도로 넘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중고차 구입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중고차 구입의 핵심은 같은 가격대, 같은 스펙대에서 가장 우수한 차량을 산다, 이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옵션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 테스트, 실내 내장재 그리고 외판 상태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눈만 있으면 다 보인다. 그리고 손가락만 있으면 다 작동 테스트 눌러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네시스는 이제 럭셔리 등급만 하셔도 이제 뭐 냉풍 시트 들어가고 그러면 충분하죠. 이 제네시스에는 요즘 최첨단 옵션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편의 사양 정도, 이제 운행 보조 장치 이런 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제네시스가 인기 있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대에 이 제네시스의 장점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편안한 주행 질감, 넉넉한 실내 공간, 그리고 아직도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저는 봐요, 후기형은. 그런데 저렴한 가격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네시스 후기형 저렴한 애들은 이제 700에서 800만 원대, 주행거리는 20만이 넘어가고요. 이제 800에서 한 1000만 원대면 10만 중후반 차량들도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10만 초반이나 10만 아래 차량들은 1000만 원 넘어간다. 60km에서도 튀네.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미션 튀는 차량이라는 거를 시운전을 해야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타이어 트레드가 상당히 많았고 패턴이 진짜 촘촘했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노면 소음은 또 올라오네요. 이건 뭐 타이어 특성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주행 테스트로 이런 소음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차량은 외판 상태 매우 깔끔했고 휠 타이어 상태 매우 좋았고 타이어도 미쉐린이, 근데 타이어 소음은 패턴상 소음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실내 상태 매우 좋고, 자, 정차 중에는 매우 정수,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서 이 차의 장점, 단점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인 자가용을 사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히, 충분한 비교 그리고선 선택을 하시면 좋은 중고차 살 수 있습니다. 대략 시운전 해봤는데 뭐 엔진 미션 뭐 전체적인 뭐 옵션 작동도 안 돼, 그런 건 사는 순간 이제 뭐 몇백만 원 터지죠. 그런 건 사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음 차량을 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든 이 시운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일단 시세 비교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시세 비교는 저희 유일모터스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수도권 실매물 10만대 중 가성비 좋은 차량 2만대로 간추려 두었어요. 거기서 시세 비교 충분히 해보시고, 구입은 어느 업체에서 하시든 시운전 요청, 시운전을 했는데 마음에 들어, 상태가 좋은 것 같아, 그럴 땐 센터 점검을 요청하셔서 더 세부적인 상태 소견 이야기 듣고 그다음 구입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속에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운전은 꼭 해보시고 구입하세요. 시운전이 답입니다.